허경영 하늘궁 전망 좋은 호텔이 보이는 연못에서 이렇게 연못에서 하늘궁 본관 쪽 본관터 쪽 백궁소원서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는 길에 나무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하늘궁터 지금도 오늘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강연 때 신인님께서 차로 본관터하고 백궁석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길이 만들어지면 차를 타고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뭇잎들이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가을은 확실히 결실의 계절. 그러면서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가을에 먹을 것이 많다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겨울에 배짱이처럼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양식은 허경영 시인님의 말씀과 축복과 백궁명패 그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 고향. 안녕하세요. 신인 방송 채널입니다. 허경영, 허경영. 백궁소원서 쪽에 아직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오질 않으셨어요. 지방에서는 한꺼번에 차로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막 갑자기 막 들이닥칩니다. 아직도 풀을 뽑으면서 풀을 뽑으시는 어르신이 저쪽에 계시네요. 차가 한차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방송 채널입니다. 안녕, 안녕. 군데군데 나무 심어진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태양열 전등, 밤에 보면 아주 그 점처럼 하얀 불빛이 보이면서 되게 예쁩니다. 저기는 지금 크레인이 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 이 본관터가 있기까지 또 정말 수십 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잔디를 심은 땅을 다지는 그런 공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눌러주고 계십니다. 땅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계세요.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눌러주고 계십니다. 윤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하고 계십니다. 공사하는 이분들은 어떤 공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공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절단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렛대로 고정을 이렇게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궁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령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대원정사 쪽으로 가면 이렇게 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정사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공간표에 오른쪽에 보면 하늘궁 전망 좋은 호텔이 있거든요. 그 옆에 약간 등산로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등산 이렇게 기울어진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고령산 정산 앵무봉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기서 또 한 차가 또 오고 있습니다. 백공서 쪽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백궁소원석 전용 주차장 저쪽에 하늘궁 수목원 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저쪽에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오신 분이 백궁소원석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구름 약간 거의 구름 없는 거의 완전 청명한 가을 하늘입니다. 하늘이 완전히 진짜 구름이 없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입니다. 형형 따뜻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가도 저녁때가 되니까 춥더라고요. 허경영 백궁소원석에 소원을 빌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백궁소원석에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말로 한 기도는 백궁에 다 이렇게 녹음이 된다고 한 저번 강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에서 예, 왔어요. 분당에서 왔어요. 대전하고 또 어디? 분당이요. 분당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좀 금방 또 대전에 한 팀이 막 올라오시 싶어요. 차가 막 올라왔거든요. 대전은 매주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고 일어나고. 예. 대전에서도 차가 25인승 차가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많은 분들이 오시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우공 백공사업 그 휴게실에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겨울에 추위를 막는 바람막이 공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가리게 저 위에도 저렇게 돌돌돌돌 말거나 아니면 펴서 가릴 수 있는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여기다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쪽에 무대는 나무로 테크로 공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척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하늘고 대형 스크린도 지금 켜놓은 상태고. 여기 올라오는 데를 데려놨네.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게 이 뇌물처로 넣었단 말이에요. 뇌물처도 제가 하나도 안 돼. 케이지에단 미르제나 이런 것도 안 돼. 이게 그 개들 밑에 있는 애들 그 손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하고 뭐 하면서 애들이 데니저는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 하고 나왔거든. 이거 대표빛이 제가 못 갖고 지금 2년이 됐다고 여기서 언니 뒷부분이요. 뒷부분 여기에요. 저기. 네. 뒷부분. 저 왼쪽 아니 왼쪽. 네. 네. 네 반짝반짝. 네. 그쪽이에요. 부분을 내가 좋게 캡처를 했거든.